안녕하세요. 출연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해부학적인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중간 가슴, 위에 가슴, 밑에 가슴을 할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영어 버전을 찍었고요. 여기 한글 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우미를 이용을 해서, 네, 저기 이 도우미 그림 그리는 분은 지금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이 해부학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로 밀었잖아요. 벤치프레스를 하면. 네. 지금 여기가 스터넘이라고 그래요. 네. 그 뼈, 흉골이죠. 네. 흉골부터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밀면 이쪽 부위가, 네, 지금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성격 그런데 지금 잘 그리고 있어요. 네, 아, 잘 그렸어요. Good. Doing good. Alright.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벤치프레스를 하면 지금 보이죠? 근육 파이버가 중간 가슴 운동하려면 이렇게 운동하면 됩니다. 이따가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 가슴 운동은, 자, 딥스나,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밀면 아래 가슴이시면 되겠죠? 아래 가슴 그림을 그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 가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래 가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가슴은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면, 네, alright, go ahead. 네. 끝.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윗가슴, 네, 이렇게 하면 윗가슴은 요쪽 보시는 것처럼 요쪽 파이버들이 작용이 되겠죠. 네. 첫 번째 할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쪽 가슴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간 가슴, 아래 가슴은 충분히 있는데 윗가슴이 약간 중간하고 아래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 위쪽은 지금 근소미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 쇄골에 붙어 있죠? 쇄골에서 상안골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얘네 지금 근소미가 보이죠? 이렇게 동작을 해야 여러분들 요쪽을 충분히 위쪽을 자극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내려주고 천천히 속도는 4초를 내립니다. 그리고 2초 밀어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8회에서 12회를 하시고 바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로 하십니다. 슈퍼세트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만들기 어려운 위쪽 근육을 네, 단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중간, 네, 중간 근섬유. 보시면 중간 근섬유 있죠? 여기 쇄골, 네, 흉골이죠? 흉골, 스터넘.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운동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네.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선 선피로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케이블 크로스오버. 이거를 하시는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요 가운데를 지나보세요. 지나면 훨씬 더 여러분들 강력한 수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요 가운데까지만 하는 것보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를 한번 지나보세요. 손이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수축을 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선피로를 충분히 준 후에 프레스를 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펌핑감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템포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호흡을 내뱉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이렇게 해서 팔에 CBA를 하시고 바로 벤치프레스를 하시겠습니다. 윗가슴 운동 하셨고, 자, 중간가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랫가슴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아랫가슴이 잘 발달된 편이라, 아랫가슴 운동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을 잡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위로 올리고, 네. 이거를 천천히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4초 동안 올려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2초 동안 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횟수는 8회에서 10회에 정확하게 보시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회에서 10회를 선피로를 주신 후에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랫가슴, 중간가슴이 많이 발달이 됐고요. 윗가슴이 아랫가슴, 중간가슴에 비해 조금 약한 편이라 이 윗가슴 운동을 먼저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 케이블 네를 이용해서 먼저 선피로를 주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면 그냥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보다 무게는 적게 들지만 근육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근육은 내가 몇 킬로는 들은지 알 수 없어요. 자극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더라도 근육에 자극만 잘 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육을 내추럴하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아랫가슴이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아랫가슴 운동을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딥스나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가슴 근육이 없다. 그러면 나는 중간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네, 중간 이렇게 벤치프레스나 케이블 크로스오버 이렇게 중간 동작을 했을 때 제일 많은 가슴의 근소미를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여기까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미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더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네, 가슴 근육의 수축을 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이렇게 네 해서 굉장히 수축을 해주세요. 적당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선피로를 준 후에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무게를 굉장히 많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근육을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깨 부상을 당해서 무게를 굉장히 많이 들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선피로를 준 후에 벤치프레스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펌핑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상이 있으신 분이나 뭐 어깨, 팔꿈치, 나는 무게를 굉장히 많이 들기 싫다. 그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이 운동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이렇게 벤치프레스나 아니면은 뭐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기 전에 케이블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